대전의 한 소규모 초등학교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학교장이 막말을 일삼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했기 때문인데 급기야 소송전으로까지 번져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50여 명에 불과한 이 학교 교장이 막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한 달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교장이 학교를 폐교하고 노인 요양원을 차리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급식을 두 번 먹지 말고 급식비만큼 먹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다며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교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노인 요양원이 들어오면은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도 좋고.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취재진의 인터뷰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일부 학부모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서로 상반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사실관계 이제 보강 조사를 거쳐서 향후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과 교장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볼 판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